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여기 취미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취미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일보다는 남들이 관심 있는 일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누구나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것. 바로 재테크. 알수록 신비한 재테크의 세계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식테크라는 단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널리 퍼뜨린 게 접니다. 학원과 집에서 식물을 키워서 연 2억까지 수익을 올려봤습니다. 취미가 만든 1년 수익 2억 원. 그 수익의 노하우를 지금 3부자에서 공개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9월의 어느 날,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였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촬영팀이 들어와 촬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촬영보다는 식물들 관리에 여념이 없네요. 물을 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식물들 하나하나의 잎을 정리하는 것까지 매일 이렇게 식물들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조심스러운 주인공의 손길을 바라보니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커팅을 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기근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뿌리. 얘네들이 이제 흙에 들어가면 실제 뿌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길게 자라는 애들. 그 다음에 측면에 생장점이라고 해서 눈이 있어요. 이렇게 잘리면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제 생장점이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자를 때는 저거 하나, 뿌리 하나, 잎을 하나 포함해가지고 잘라야 돼요. 근데 잎 하나당 보통은 생장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잎 하나가 이제 번식 단위가 되는 거죠. 식물들의 잎 하나하나가 모두 돈이 된다고 하니 이렇게 식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판매를 위해서는 식물 번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잎 하나하나를 관리할 때에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 여기.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박성훈 예. 선생님 되세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여기 집이에요? 네, 집 맞습니다. 대박. 아니 여기 분위기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쪽 보시면은요, 여기에 뭐 성들이 집안에 집을 막 또 이렇게 막 꾸며놓으셨고. 아니 이거 선생님 운동하... 아니 저 운동하시는 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쪽은 와이프 영토고요. 이쪽은 제 영토입니다. 집안을 살펴보면 주인공의 다양한 취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장난감 블록으로 만들어진 멋진 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운동기구, 심지어 식물들까지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범상치 않아 보이는 집이네요. 아, 오늘의 주인공들이 저쪽 창가 쪽에 지금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잠깐만요. 감독님, 여기 한번 쭉 훑어봐 주세요. 아니, 초식남이 아니시네. 이거 지금 죽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애들 먹지가 많다. 아이씨, 이러고 있는데. 다 이거 시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얘네가 아래쪽 잎이 잘 시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무늬 있는 부분이 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뿌리에서 수분을 이제 끌어올려서 증산을 시켜야 되는데, 증산을 못 시키니까 이제 무늬 있는 부분부터 안에서 수분 때문에 녹아요. 그래서 아래가 녹고 있으면은 위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요게 지금 다 같은 종의 식물들인가요? 큰 이제 그 종으로 보면은 네. 같은 종이고요. 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다른 품종인 거죠. 오, 그럼 얘네들은 무슨 종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플레이무라면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바 보르시지아나 알보바리에 같아.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바 보르시지아나 알보바리에 같아. 긴 플레임 말고 짧게는 짧게 하면 그냥 몬세라 알보 아니면 알보몬 이렇게 불러요. 알보몬? 네. 다른 분들이 뭐 그 얘기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먹으면 불로장생하나요? 뭐 쌈싸 먹을 수 있나요? 맨날 물어보는데 쌈싸 먹을 그죠? 이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죠. 이게 뒤쪽에 있으니까 좀 안 예뻐서 그런데. 예예 예, 예. 어? 우와. 잠깐만요. 야, 희한하게 생겼다. 어머, 잎이 반은 물이 빠졌다고 그래야 되나? 반이 물이 찬 건가?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고 마블링처럼 이렇게 무늬가 자잘하게 들어간 애도 있고. 근데 이게 인기를 끌었던 게
사실 여기는 이게 뒷면이라 그런데 이게 앞쪽으로 봐야 예뻐요. 근데 얘네가 이제 햇빛 보느라고 다 뒷면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 땐 좀 안 예쁜데 뒤로 돌려놓으면 예쁜 거죠. 이 앨범은 네. 이 식물만 가지고 작년 한 해에 혹시 매출부터 한번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대략 한 2억 정도 벌었을 거예요. 집안에서 2억을 보신다고요? 예. 아니 어디 뭐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어디 뭐 화원 같은 거나 농원단지 아니요. 뭐 이런 거 뭐 비닐하우스 막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집에서 손익으로 2억. 집에서? 예. 세금 없이. 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원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업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소득세가 10억까지 면세가 돼요. 와, 얘는 그러면 10억까지는 예, 아예 면세상... 소득세 면세. 와, 씨, 대박. 와, 이거 뭐야? 면세 좀 하시는 거야, 지금? 지금 이 집안에 있는 이 식물들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이게 한창 때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아, 한창 때? 한창 때는 10억 이상 이 집안에요? 예. 이 집이 혹시 식물값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옛날 한창 때는. 식물을 통한 재테크, 일명 식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면세라고 하는데요. 농업으로 취급되는 원예 사업의 경우 한 해에 10억 원까지 면세가 된다고 합니다. 총 매출 내 지출을 줄여 순수익 비중을 높이는 것이 대표님의 노하우 중 하나라고 하네요. 얘네들 이거 지금 다 썩은 거 밑에 이거 다 잘라주면 되는 겁니까? 이거 다 뽑아주고 다 이거 가지치기, 그럼... 가지치기. 그러면 얘네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얀 부분은 광합성을 못해요. 이 녹색 부분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하자가 있는 부분은 광합성을 못하다 보니까 잎을 증산 못 시켜가지고 녹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녹색 부분까지 같이 자르면 이제 수익이 없어지는 거죠. 외벌이에서 이제 돈 버는 부분이 잘리는 거니까. 아, 이거 함부로 만지면은 아 그럼 이거 잎 하나하나가 다 돈이 된다고요? 네. 요즘 시세로는 한 5만 원 정도. 얘가요? 잎 하나당. 잎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30만 원. 네. 옛날에는 30만 원. 옛날에는 이제 거기다 곱하기 20 정도 하시면 되죠. 600만 원? 네. 이거 하나가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땐 600만 원이었어요? 없어서 못 알았죠.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 바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인데요. 반대로 식물 시장의 경우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식물들의 가격이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뛰었다고 하는데요. 희귀종의 경우 지금도 그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표님이 키우는 또 다른 관엽 식물들을 소개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곳에 있는 식물들 중에는 대표님이 직접 품종 개량을 한 대표님이 가장 아끼는 식물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선생님 이쪽 애들은 조금 아까 저쪽에 있는 애들하고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 여기 뭐 다른 아이들인가요? 어떤 아이들이에요? 저쪽에 있는 애들은 보르시지아나라는 종이고 여기는 이제 델리시오사라는 종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 이렇게 도트무늬 들어간 애들이 또 민트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었어요. 잎 한 장당 천만 원씩 거래되고 그랬어요. 이게 SNS의 영향도 큰데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식물을 이제 SNS에 이렇게 딱 올리는 순간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랑 팔로워 숫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거 자체로서도 수익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번식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이게 가격이 뭐 한 두 배 떨어졌다 반값이 났다 그래도 그거를 이제 다시 한 세 개 번식해서 되팔면 그 본전 찾고 수익을 건지니까 이런 거 아는 분들은 이 화분들 두 개 쫙 깔고 여기 앞에 앉아갖고 사진 딱 한 장 찍으면은 사람들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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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이렇게 되는 옛날에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문세라 와. 앱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누구 한 명이 찍었더니 너도 나도 그걸 하고 싶어서 이제 그것도 대박. 막 모으고 아니 거죠. 이 정도로 이 품종에 진심이시면은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왜 그 접붙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붙이기 저도 해봤는데 원래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찍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아 접이 안 붙던가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사업 비밀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공개를 했어요. 오픈을 하셨어요?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감마선을 조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감독님 자막 달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해 안 되지? 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품종 개량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잖아요 앞에. 식물이 좋아 시작하게 된 취미 원예. 취미에 대한 관심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원예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계속된 공부를 많은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쌓은 전문 지식이 지금의 식테크를 만들어 유튜브와 책 발간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문 지식의 습득 역시 대표님의 노하우가 아닐까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식테크란 단어를 사용하고 유튜브를 하고 책을 내고 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만들어지긴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반에는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개그 코드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이제 영상이나 촬영 같은 거 이제 방송 같은 데 나가면서 나중엔 하나의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예 굳어진 거죠. 레테크 아니면은 무슨 테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느낌이 생기게 된 거죠. 식물 거래 시장은 주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거래가 주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장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활성화시킨 사람이 바로 대표님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시장을 개척하는 도전 정신 역시 대표님의 또 다른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데서 아니면 식물카페 같은 데서 많이 판매들을 하시는데 제가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정식으로 사업체를 내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자 하고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온라인상에 그 희귀 관엽 식물을 파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올리면은 막 몇 분 만에 나가고 그럼 가격이 이제 이 정도도 충분히 팔리네. 그리고 그 다음 가격으로 또 올려서 하면 또 몇 분 만에 나가고. 그래서 식물 가격이 한 달 만에 되게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서 식물 가격이 되게 이제 뭐 입한장에 100만 원, 이제 몬세라이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옐로우 몬세라는 뭐 거의 300만 원, 그리고 뭐 이제 화이트 몬스터 같은 좀 더 희귀한 것들은 1000만 원, 뭐 이렇게 거래되는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인간 박선호! 그가 궁금하다. 일단은 그 선생님의 주제가 풀립사랑. 그대는 풀립! 같이 하셔야죠. 나는 있을 그대는 풀립 사랑해. 풀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자. 우리 선생님의 이력 중에 지금 원래 본업이 어떻게 되시죠? 본업은 이제 국어 강사죠. 국어 선생님. 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립니다. 사람을 키우다가 식물을 키우게 되신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은 국어 선생님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원래 식물에 취미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학원을 오픈하고 보니까 예. 이제 학원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 이제 거의 학원에서 먹고 자다시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와. 이제 식물 키우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레고 조립하는 거. 그때 그러면은 이 식물을 사드릴 때 비용 한 1000만 원 드린 것 같아요. 1000만 원? 네. 돈이 더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몬스테라를 키우다 보니까 무늬가 특이한 희귀한 몬스테라들이 있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사모았던 거죠. 막 사모았는데 근데 마침 그때가 희귀 식물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는 추세였어요. 코로나 직전이. 그래서 이제 몬스테라가 서서히 내려가고 이제 괴근 식물과 희귀 소철류가 올라오던 시즌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식물 인구가 늘어나니까 기존 유행이 그대로 다시 이어진 거예요. 아하. 매출이 가장 좀 많이 나온 달은 어느 정도나 나오신 거예요? 한 5천만 원까지. 한 달에요? 예. 거기다가 근데 요새. 그거는 그렇죠. 매출이라고 하는데 매출이 순이익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23년 현재 시점에서는 이쪽 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20분의 1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예. 취미로 하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 예를 들면 뭐 화분 한 두세 개 놓고서 이제 식물을 키운다 그러면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그냥 소소하게 판다 그러면은 뭐 10에서 20만원? 보통은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100만원 정도씩? 아니 위기가 또 기회가 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은 케이스 우리 박성호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곧 또 학원을 개원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때도 이 식물 사업자 계속 가지고 가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집에서만 키우려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었던 본업.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대표님의 취미였던 원예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다양한 취미를 즐기시며 본업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